글씨 교정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죠. 예전 글씨로 돌아가면 어떡하지? 하지만 걱정하는 요요 현상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. 열심히만 하면 다 고쳐진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닙니다. 출발. 우리 두발 자전거 대부분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. 그로부터 10년, 20년이 흘러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가 자전거를 탄다면 여러분은 넘어지던가요? 아니죠. 다 탑니다. 자전거 타는 방법은 머리가 아니라 몸과 근육이 기억하니까요.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. 글씨 쓰는 원리를 머리가 아니라 몸에 잘 기억시키면 예전 글씨가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. 자전거 배울 때도 처음엔 넘어지죠. 자꾸 비틀거려서 짜증도 나고요. 하지만 딱한 번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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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그 순간만 맞이하면 그때부터 평생 타잖아요. 글씨 연습도 처음엔 답답하실 거예요. 한두 번 따라서 해보다 포기하신 경험도 있을 거고요. 다만, 아, 이거 말하는 거구나. 진짜로 이렇게 쓰니까 되네. 그 고비 딱한 번만 넘으시면 그때부터 평생 더 좋은 글씨 쓸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때까지만 견디시면 됩니다. 안타까운 얘기지만 습관은 평생 못 고칠 수도 있어요.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대신에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좋은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의 나쁜 습관을 덮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예전 습관을 까먹는 거예요. 우리 까먹는 건 잘하잖아요.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좋은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,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이렇게 쓰나. 하나, 둘, 셋, 이렇게 쓰나. 속도는 똑같아요. 역시 습관 차이입니다. 글씨에서는 여백이 필요하다는 좋은 개념을 알기 때문이죠. 영상으로 또 책으로 좋은 개념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안심하고 연습만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. 댓글이었습니다. 신간 이벤트 당첨자 발표했으니까 커뮤니티 확인해주세요.